이번에 찾은 곳은 수목원인데요. 어? 아, 숲도 해설가가 있군요. 계신가? 계세요. 어떻게들 오셨습니까? 숲을 설명해 주는 분도 예, 계신가 봐요. 네, 제가 숲 해설가인데요. 네, 숲 해설가님 처음 네. 뵙는 것 같아요. 숲에 대해서 네. 우리 인간하고 같이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숲 해설가거든요. 그럼 좀 도움을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제가 안내해도 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소나무, 전나무. 네. 소나무와 전나무가 사이좋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길을 여유롭게 걸어봅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이렇게 숲 해설가님의 설명과 함께 숲 탐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아.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쏟아지는 이 자연의 에? 약품. 향이 나나요? 아, 일단 너무 맑아요. 예. 일단 마스크 바깥에 이 잣나무의 피톤치드가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요즘 같은 시기는 맞아요. 이런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싶은데 참 어렵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니까 아, 이게 참 제일 좋은 외로움입니다. 공간에서 예. 아, 맞습니다. 이건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답답합니다. 네, 네. 잣나무가 다른 것보다 또 예, 소나무도 그리고 저기 지금 피어 있는 게 비비추. 옥자마는 흰 꽃이고 제 비비추는 저렇게 보랏빛. 단순히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맛있게 곁들여 주시니까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안에 울챙이들도 있네요. 예. 봄이 되면은 여기 네. 올챙이 그 알들이 그 둥글게 그냥 아, 모여 있죠. 이렇게 알을 까놓으면 네, 모여 있습니다. 오랜만에 올챙이 보니까 무지하게 반갑더라고요. 이야, 걔는 이제 저 야생화는 마타리. 마타리요? 네. 목곡 영화의 마타리처럼 이름이 되어 있는데. 아 진짜 마타리. 지금 숲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니까 네. 보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냥 아 푸르다. 아, 풀이다. 이러고 갈 수 있는데 네. 보게 되네요. 양구 식물원은 총 세 가지의 테마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 숲 키움터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연 속 놀이공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키즈 카페가 어디 있을까요? 예쁘지 않습니까? 네, 이뻐요. 동화같이. 네, 네, 동화같이. 거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니까 아...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자연적인 공간에서 뛰어노는 것 자체가 보는 부모님들도 마음이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안심하고 매일 여기 맞아요, 보면. 맞아요. 아, 너무 이쁜데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지나 어른들,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유리 온실로 향했어요.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한국산 분재들과 녹화 인테리어의 핵심인 GP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밤에 오면 이렇게 색다른 야경도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 확인 잘 하셔서 꼭 한번 놀러 오세요.